건강운동관리사 강용훈입니다.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?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목적은 운동, 영양,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이 세 가지 중 저희와 함께 할 부분은 운동입니다. 여러분은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? 운동을 하면 누구나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달리거나 아니면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아니면 땀만 많이 흘리면 운동이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건 오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이전에는 정말 정확한 자세와 정확한 관절의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오늘 목과 어깨에 대한 움직임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맨손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맨손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듯한 자세 유지하는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발의 넓이는 자기 엉덩이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발가락과 발옆날, 발 뒤꿈치를 강하게 바닥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서 무릎은 바깥쪽으로 약간 두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향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서 엉덩이에는 힘을 주시고 복부는 골조하게 해서 힘을 주시면서 가슴은 살짝 들고 턱은 이렇게 당겨줍니다. 그러면서 어깨는 최대한 내려주시고 살짝 젖힌 상태. 자, 이 상태가 반듯하게 서 있는 자세입니다. 자,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. 이걸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하시면 반듯한 보다 더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자세가 먼저 이루어지면 자, 목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목을 지그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쭉 숙여보겠습니다. 다시 반대로 쭉 숙여보시고 자, 이렇게 숙여질 때 고개의 움직임을 하고 있지만 어깨와 다른 부위의 모든 부분들은 제대로 고정을 시켜서 움직임을 제대로 해봅니다. 다시 반대로 한번 더 쭉 해보시고 그만. 자, 이번에는 옆으로 고개를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턱을 지긋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최대한 지그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다시 반대로 정면을 향하게 해서 반대로 돌리기. 한 번 더 반대로 쭉 돌리시고 이때 고개를 돌릴 때 마찬가지 몸통이 움직이지 않게끔 최대한 돌리기를 반복합니다. 그만. 자, 이번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팔을 만세 하시고 자, 손끝을 어깨 위로 하늘 위로 쭉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올리시고 어깨를 내리면서 팔꿈치까지 충분히 당겨서 내리기를 반복합니다. 최대한 어깨를 올릴 때 어깨가 귀에 붙는다는 느낌으로 올렸다가 반대로 어깨를 내리면서 팔꿈치를 덩 뒤로 조인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쭉 올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리기를 반복합니다. 그만 해보시고 자, 이번에는 고개를 정면으로 하시고 자, 손 앞은 나란히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팔을 최대한 뒤로 젖히기. 다시 한번 더 팔을 앞으로 왔다가 최대한 뒤로 젖히기를 반복하실 때 어깨뼈 두 개가 등 뒤에서 마주친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에서 그만. 예. 자, 지금까지 했던 네 가지 동작들을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함께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자, 고개를 옆으로 숙이기. 하나 둘 셋 넷 자, 이번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기 하겠습니다. 시작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자, 이번에는 어깨를 최대한 팔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. 먼저 만세. 시작. 하나. 둘.
넷 다섯. 자, 이번에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뒤로 젖히기 준비 시작.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. 여러분, 오늘 하루 운동 어떠셨나요? 목과 어깨가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?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